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 말씀 가지고 사울 예수님과의 역사적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이라는 것이 단지 시간이 오래된 역사적 그런 의미에서 역사적도 있지만 아주 중요한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의미로서 역사적이라는 것도 씁니다. 우리 가까운 화성에 우리 수원 화성에 가면 정조 시대에 정약용 이 설계를 하고 건축을 주도했던 그런 화성이 있습니다. 그 화성이 세계 문화유산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죠. 근데 사실은 이 성은 정조 때 만든 것은 아닙니다. 1780년 정도 거관을 만들어진 것은 일제시대 때 많이 훼손되고 일제가 도를 가운데로 놔버렸죠. 그래서 그게 끊기기도 하고 6.25 전쟁 때 한국전쟁 당시에 대부분이 훼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약용 선생님이 그것을 설계를 하고 이 화성 그 설계도를 책으로 자료로 아주 자세하게 이 원근법 또 조감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돌은 어디서 가져오고 누가 몇 개를 받치고 이런 것들을 아주 자세히 기록을 해놔놓고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그 약학 그것을 그 괴봉 화성 의궤라고 하는 그것을 그것이 남아 있어서 그것대로 다시 복원했습니다. 그래서 유네스코가 이것은 옛날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그것대로 이 자료의 근거, 이 자료가 의미 있는 거기 때문에 자료대로 세웠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돌 어디서 갖고 왔다 그 돌 자체는 어떤 역사적인 의미가 없지만 그것은 역사적인 자료일 수 있죠. 역사적이다 하는데 사울이 나중에 바울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한 인간이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이 사건이 정말로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아주 획기적인 아주 중요한 단지 그 어떤 오래된 이야기로서 사실로서의 역사적 그 의미를 넘어서 훨씬 넘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목 감기 조금 걸려서 양해하시고 예 어떤 그 단지 역사 오래됐다고 하는 의미뿐만 아니라 사실이다 역사적으로 사실뿐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이 사울이 예수님 만난 사건은 기독교 역사에 굉장히 그런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이 사울로 말미암아서 사실은 이 나중에 바울이 되지만 이 바울에 의해서 기독교가 어떤 의미에서 종교화, 교리화, 체계화 되어졌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그에 대해서는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그 행적은 그야말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것을 체계화하고 그것을 교리화하는 것은 바로 이 바울의 공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바울이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배경을 1절과 2절에 소개합니다. 1절에 보면 사울이 주의 지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같을 여자입니다. 전과 같이 아직도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지금 9장인데요. 7장에 가면 스데반의 순교가 있습니다. 그 앞으로 가면 사도들을 대제장들이 위협하고 그들을 옥에 가두고 감금하고 또 그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처음 1세기 원시 기독교가 막 태동하면서 처음에는 지도자들을 향해서 교회의 지도자들, 교회 리더들을 향해서 그렇게 폭력적인 그런 위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교회가 흩어지지 않냐고 교회가 굳건히 오히려 더 서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니까 교회 안에 다른 문제로 사탄이 공격해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부정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파벌에 의한 갈등도 있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간의 갈등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정과 또 그런 갈등, 내적 갈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또 교회가 참으로 지혜롭게 어떤 사도의 일방적인 권위로 교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교회가 함께 그것을 의논하고 지혜를 모으고 또 스데반을 비롯한 여러 집사들 리더십을 세워가면서 1인 독재가 아니라 사도들에 의한 독재가 아니라 교회 회중에 의한 그런 아주 건전한 건강한 교회들로 서가는 모습을 사탄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극심한 핍박을, 박해를 가게 됩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필두로 해서. 그래서 그 박해를 피해서 교회가 흩어지죠. 흩어진 교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세상으로 흩어져서 마치 디아스포라, 흩어진, 흩뿌려진 씨앗처럼, 흩뿌려진 생명체처럼 그렇게 교회가 온 세계로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를 거쳐서 이제 다른 지방까지, 해외로까지, 열방으로, 외국으로 복음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그렇게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그것을 자기 눈 뜨고 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울은 확신범, 양심범, 뭐 이런 사람과 비슷한 어떤 도덕적인, 종교적인, 어떤 사상적인, 정치적인 이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말을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자기만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까지 전파하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어떤 의미에서 강요하는 자기가 믿고 있는 바에 대한 도구마에 빠져서 그것을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그런데 이 사울이 얼마나 열심히 대단했냐면 자기 주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 스데반과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을 죽이는 것에 만족하지 않냐고 이제 다메섹은 지금의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시리아 땅에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외국입니다. 거기까지 쫓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려고 그렇게 열심히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기 보면 2절에 보면 이 대제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그 공문 내용은 그러니까 어떤 면허를 받는 것이죠. 그 자격증을 가지고 공문을 가지고 이는 만일 그 도를 예수 믿는 도 예수의 그 가르침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물어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압송에 올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울의 이 열심을 보십시오. 아니 나만 뭐 나 혼자 잘 믿으면 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질 이런 사울의 어떤 자기 그 성격 성향은 예수 믿고 나서도 그대로 존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믿고 있는 예수, 그가 확신한 예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이제 자기만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냐고 다른 사람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성격이 변하느냐, 기질이 변하느냐,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 하나님은 우리의 기질을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우리의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사실은요 우리의 성격이나 기질이 어떤 것도 저 사람 성격이 이래 그게 단점이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 그 단점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이 더 잘되고 그 단점이 장점이 되는 경우 그래서 어떤 성격이나 어떤 기질은 그 자체로 장점이거나 단점일 수 없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래서 그것의 방향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울의, 이 바울의 이런 열심의 이런 성향, 이런 기질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박해하던 데서부터 오히려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그야말로 완전히 방향이 바뀐 컨버전된 완전히 바뀐 그런 사람인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3절에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러서 홀연히 갑자기 썰음입니다. 갑자기 저 오늘 여기 본문에는 자세히 안 나오지만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사도행전에 세 번 반복됩니다. 사도행전 9장에 실제 사건이고요. 22장에 가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체포되기 바로 전에 예루살렘에 있는 회중들 앞에서 대제사장 앞에 끌려왔는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 간증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박해하던 이 도를 박해하던 사람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는지를 간증을 하는데 이 부분이 그대로 나옵니다. 또 26장에 가면 아그리빠 왕, 헤롯 대왕의 그 뒤를 이어서 갈릴리 군부왕이 된 이 아그리빠 왕 앞에 가서 다시 한번 재판을 받는데 그때 바울이 자기가 어떻게 사울에서 바울이 되었는지 어떻게 자기가 변화되었는지 간증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두 번 더 나오고 그래서 사도행전에 이 사울의 회심 사건이 세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울이 언제였냐면 다메섹으로 다마스코로 거의 가까이 갔을 때 22장에 보면 22장 26장에 보면 그때가 정오 때였다고 합니다. 정오 12시 어반이라는 거죠. 정오쯤 되어 해보다 더 강한 빛이 정오에 태양이 가장 빛나고 가장 강렬했을 그때 그 태양보다도 더 강한 빛이 사울에게 임합니다. 낮에 후레쉬 손전등을 켜면 이렇게 안 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강한 빛이 그것이 사울에게 임하였어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4절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째여 나를 박해하느냐. 저는 이 부분이요 중학교 2학년 때 기억으로 하나 남아있습니다. 그때 이제 막 예수님을 중학교 2학년 때 교회 다니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담기 시작하고 성경을 막 배우고 읽고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성경을 한 번도 제대로 다 읽어보지도 못했고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때 세계사를 1년간 배웠습니다. 근데 세계 선생님이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러면서 고대 기독교에서 중세로 넘어가는 나이에 기독교의 발음이라는 제목으로 한 챕터를 가르치시는데 그때 이 사울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학교 선생님이 그 정오보다 낮의 태양보다 더 강한 빛이 그 사람에게 임해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해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막 음성까지 막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막 교회를 다니면서 막 열심히 재밌게 교회를 다닐 때인데 학교 선생님이 성경 이야기를 막 해주시니까 그게 귀에 쏙 들어오고 그 선생님이 달리 보이고 그 선생님이 그 다음부터 하시는 말씀이 그냥 쏙쏙 들어와서 공부도 더 재밌게 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광경이 정오의 태양보다도 더 강한 빛으로 그에게 임합니다. 이 부분은 아까 세 번이 나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세 번이 얼핏 보게 되면 조금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뭐 떠온 거를 보고 읽는 것이 아니라 간증이 그때마다 조금씩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오늘 9장에는 8절에 보면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문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다 라고 되어 있고 7절에 보면 같이 있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간에 사울의 회심이라는 책을 여러 가지 읽어보고 또 인터넷도 찾아보고 했더니 사람들이 이제 이게 성경이 틀렸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는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했다 하는데 22장에 보면 빛은 보고 소리는 서로 반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서로 잘못 기록됐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다시 읽어보고 수없이 해봤더니 아하 이 사울이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했다. 다른 사람들 같이 있던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리가 분명히 무슨 소리인지 마치 천둥같이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들리고
사울에게만 명확하게 이 소리가 들리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곧바로 그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누구시며 주여 누구시며. 사울은 자기에게 들려온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소리가 바로 주님의 소리라는 것을 대본에 알고 있었어요. 사울은 평상시에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주님에 대한 이 로드 아도나이 야훼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간절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해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이 소리가 주님인 줄 알죠.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주님이 대답합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 아니 사실은요 바울이 사울이 박해하고 핍박했던 사람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 주의 성도들 곤경 중에 박해와 핍박 아래 있는 이 사람들을 마치 내가 그런 박해를 받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 사람들과 자기를 동일시 아이덴티피케이션 하고 있습니다. 동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동일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자기와 똑같이 여기시는 것이 있어요.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침례를 받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침례요한에게 요단강에 가셔서 침례요한을 만나서 요단강 물에 침례를 잠기고 그리고 올라왔습니다. 이때 이 침례는 요한의 침례는 이건 뭐라고 하냐면 회개의 침례라고 합니다. 누가 받는 거였냐면 죄인들이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의 침례를 예수님이 받고자 요한에게 오신 거예요. 그 요한이 하는 말이 아니 내가 당신한테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찌하여.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 이 모든 것을 행하여 이 모든 의의를 입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죠. 그때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신 예수님의 그 수침 예수님의 백기증은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 죄인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이 죄인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의 절정은 무엇이었냐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려서 죽으실 때 무엇으로 달리셨냐면 죄인으로 달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시기 바로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고 합니다. 정말로 괴로웠어. 물론 죽음 자체가 괴로울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한낱 인간들도 사람들도 자기가 믿고 있는 말을 때문에 죽기도 합니다. 자기가 믿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사상적인 생각 때문에 자기 몸에 기름을 부고 분신해서 그렇게 죽게 되는 것이죠. 체코인가요? 체코에서 소련과 항쟁하고 할 때 그때도 그 소련 어디 광장에 제가 들은 이야기에 분신하는 그 퍼레이드가 벌어지는 매주 한 명씩 이 악재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자기가 믿고 있는 말에서 사상고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오신 그분이 죽음 자체가 육체적인 고통 자체가 괴로워서 엘리 엘리 라박사바타 아버지여 아버지 어째요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얘기하겠냐는 것이 그때 예수님이 정말 괴로웠던 것은 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죄인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온전한 죄인으로 그래서 십자가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 인간들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한 그 사건의 절정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으로서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온몸으로 담당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심판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도록 하는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첫 번째 그리고 처음과 끝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
침례를 받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이 인간으로서의 인간 예수의 마지막이 십자가였습니다. 처음과 끝 알파와 오메가 사건이 의미가 뭐냐면 동일시입니다. 동일시. 죄인인 우리와 자기 자신을 동일시 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 가운데 무엇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 하냐면 작은 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임금이 와서 오른편의 양을 왼쪽에 염소를 그렇게 분리하는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오른쪽에 있는 양들에게 네가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었고 병 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감옥에 있을 때도 내가 언제 죽음을 겪겠습니까? 네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며 왼쪽에 있는 사람에게도 너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도 주지 않았고 굶주렸을 병에 걸렸을 때 돌아오지 않고 오게 갇혔을 때 돌아오지 않고 내가 언제 주님이 그랬을 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죄인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해요. 뿐만 아니라 형제 중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그 소자를 작은 자를 예수님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세 번째 동일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이름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예수 이름 때문에 곤고함을 처하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하는 주의 자녀들, 주의 성도들을 마치 그것이 자기가 당하는 것처럼 마치 그것이 자기를 박해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째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할 때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사울에게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는 거죠.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8장에서 지금 우리가 9장 보고 있지 않습니까? 8장에서 빌립이 넷을 만나는 그 장면에서도 하나님이 빌립을 불러다가 광야에서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거기서 넷을 만나게 합니다. 이 넷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었습니다. 그 예배하러 왔을 때 얼마나 좋아요. 예배하러 잘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고 정말 그런데 예배 때는 하나도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돌아가는 길에 광야에서 하나님이 빌립을 보내셔서 만나게 하시는 것이죠. 그때도 제가 생각하기에 만약에 예루살렘에서 빌립을 보내서 빌립을 넷을 만나게 했더라면 어쩌면 핍박을 피해서 왔으니까 핍박 박해가 더 심해질 수도 있지만 박해가 없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의 많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과 사실은 논쟁이 붙었을 것입니다. 무엇이 오느냐? 그래서 이 논쟁 속에 휘말려서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실 때, 빌립이 넷을 만나게 하실 때도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게 할지 하나님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서 알 수 없으니까 우리가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그 만남을 이루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다메섹으로 지금 공문을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부터 사울을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서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그를 만나게 하시고 곧바로 그를 다메섹 도시로 시내로 인도하셔서 거기서 또 다른 사람을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주의 지자인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아나니아가 아니라 또 다른 아나니아입니다. 이 아나니아를 다메섹에서 만나고 그의 기도를 받고 그의 인도를 받아서 사울이 변화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 사울은
빌립보서에서도 자기 자신을 간증합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 보면 자기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갈라디아서에서도 갈라디아서 1장 12절 이하에 보면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은 것인데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전통에 조상들의 전통에 열심히 있었다라고 자기 자신을 간증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바울이 이 사울이 하나님이 이 만나는 이 장면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라고 합니다.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를 부르셨다. 택정하셨다. 예정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의 장소, 부르심의 그 사건이 바로 오늘 이 다메섹 도상에서의 이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이 사울 같은 사람은 이렇게 아주 드라마틱하고 아주 놀라운 초자연적인 그런 만남, 그런 장면으로 그를 부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인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어떤 사람은 나면서부터 소위 우리가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성장하고 그렇게 신앙을 갖기도 합니다.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디모데 같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이 바울의 제자였던 이 디모데는 그 외조모 할머니 때부터 그의 어머니까지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아주 평범한 어쩌면 그렇게 언제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지 언제 예수님을 알게 됐는지 모르지만 내 마음속에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모시고 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울과 같은 바울의 유형, 바울의 패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패턴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장면은 부르시는 모습은 다 다릅니다. 다 너무나 다양하고 너무나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 나도 이렇게 좀 극적으로 불러주시죠. 하나님 나도 이렇게 아주 초자연적으로 불러주시면 내가 예수를 더 잘 믿을 텐데. 예, 그것은 우리 생각입니다. 내 생각. 하나님은 우리 체질에 맞게끔, 우리에 맞게끔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제자들의 모습들,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요한은 요한대로, 안드레와 빌립과 나다나엘과 여러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습이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여러분 만남이 중요하죠. 그런데 이 만남이 어떤 것은 의도적인 만남이 있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준비해서 의도적으로 누구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도하지 않은, 비의도적인, 뜻밖의, 의외의 만남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8장에서 에디오피아 니시가 빌립을 만난 것은 그가 열심히 구도자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예배하려고 에디오피아에서 먼 거리를 여행을 옵니다. 또 그 여행의 길 중에서도 성경을 펼쳐서 읽을 정도로 열심히 읽고 단지 성경을 읽는 것이 그냥 습관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게 무슨 뜻인가. 그래서 이사야서를 읽는데 그가 번역을 당하고 그가 찢는 그가 누군가 이 그가 우리를 구원할 텐데 그가 메시아 텐데 누가 메시아인가 하고 깊이 생각하며 고민하며 성경을 읽고 있었던 모습도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빌립을 만나는 것은 그 네시의 의도와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는 네시 빌립을 만날 생각 꿈에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 자신이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자기가 믿고 있는 바대로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 성경을 읽고 먼 길을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들여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사울의 의도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느라고 생각도 못했고 그 예수가 참으로 하나님인지 구세주인지 알 수도 없었고 아니 그것은 허무맹랑한 사람들을 혹세 몰이라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자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다마스코 해외에 있는 사람까지 그렇게 쫓아가서 잡아올 정도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전혀 그의 생각이 없었습니다. 뜻밖의. 그런데 이 뜻밖의 만남이 사울에게 일어납니다. 뜻밖의 만남이 네시에게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빌립을 보내시기도 하시지만 사람을 보내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빛으로 소리로 임하기도 하셔서 누군가를 우리들 여러분들 저를 부르시고 세우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비유교적이었는지 모르지만 바울은 아무 생각 없이 뜻밖으로 만났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이때 사울을 부르시고 만나시는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이 기독교 역사에서 굉장히 획기적인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다. 한 인간을 만났지만 이 인간이 이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 돼서 기독교를 기독교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다.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근데 왜 사울입니까? 수많은 사람들 중에 왜 그 사람입니까? 아니 왜 이 사람을 택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계획하셔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나를 택하시고 나를 예정하시고 나를 부르실까? 우리가 그 왜 나를 택하셨는지 사실은 그것을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사울을 택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생애를 우리가 전체를 놓고 보면 아하, 하나님이 그래서 그를 부르셨겠다. 하나님이 사울을 이래서 필요하셨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입니다. 율법에 아주 정통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은 그 당시 로마 시대, 로마가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을 때, 로마가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세계를 지배했지만 사상적으로는 생각은 지성은 누구를 추종하고 있었냐면 그리스를 추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 그리스를 추종하고 그리스를 닮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 로마 문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어 로마 문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는 라틴어보다도 헬라어를 더 중요시 여기고 그 당시 세계는 헬라어가 세계의 공용어입니다. 근데 이 바울은 이 사울은 헬라어에도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어떤 이유인지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이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옛날의 일제시대를 생각을 해보면 일제시대에 조선 사람입니다. 그런데 일본 시민권이 있다. 이거 신분이 굉장히 달라지는 거죠. 사울은 그래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율법학자의 최고봉이었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 밑에 들어가서 공부한 수제자입니다. 그래서 성경, 구약성경에 아주 정통한, 박식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그가 예수를 모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또 그 당시 세계에 헬라어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온 세계를 다니며 열방을 다니며 전도를 할 때 그가 알고 있는 헬라어가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됐다는 것이죠. 바울이 나중에는 자기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다 라고 자기 자신을 고백합니다. 자기 자신. 그런데 그 이방인의 사도라는 것을 바울이 처음부터 깨닫지 못했습니다. 처음에 부르실 때 이방인을 위해요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사울은 기본적으로 마음이 어디 있었냐면 자기 민족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을 보면 바울이 주로 어디를 쫓아다녔냐면 그 여러 곳에 회당을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전도를 합니다. 회당에 가면 누가 있냐면 유대인들이 있죠. 그 유대인들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에 그래서 박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쫓겨납니다. 어려움을 당해.
그러면서 그런데 자꾸만 자기에게 복음의 문이 어떻게 열리냐면 이방인에게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면 자기 아하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구나 라는 것을 그것을 알게 되고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정하십니다. 예정하세요. 그런데 그 예정 왜 예정하시는가 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택정하셔서 예정하신 분을 부르실 때 무엇인가 일을 위하여 부르셨을 것입니다. 그 소리는 사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심심해서 부르지 않으시고 옆에 사람 부를 거를 나를 잘못 부르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정확하게 사오라 사오라라고 부르시듯 마치 예수님이 꽃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그 삭개오를 향해서 어이 거의 키 작은 친구 좀 내려와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삭개오야 내려오라 라고 그 이름을 정확히 부르시듯 하나님이 우리들을 여러분들을 저를 정확하게 수많은 지구상에 인구가 있지만 이 우리들을 덩어리로 메스로 군중으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 그렇게 아시고 부르실 것입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무엇을 위해 부르셨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사명을 위해 주셨는지 나를 부르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다 알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때 아 하나님이 나를 이를 위해 부르셨구나 라고 뒤에 가서 뒤돌아보고 알 수 있습니다. 예정하면 하나님이 나를 미리 예정하셨다 라는 거면 이 예정을 주장한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요한 칼빈입니다. 요한 칼뱅이라고 합니다. 칼빈입니다. 이 칼빈이 예정 미리 택하셨다. 예정의 교리를 예정의 이 가르침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면 천국문 앞에 가면 오직 예정된 사람만 누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정된 사람만 미리 택하셨다는 거죠. 예정된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가서 뒤돌아보니까 안쪽에는 뭐라고 있냐면 주 예수를 믿는 사람. 주 예수를 믿는 건 누가 믿어요? 내가 믿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사람 일어나십시오. 예수 믿을 사람 손을 드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자기가 선택한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 의지죠. 자유 의지입니다. 자기가 결정하는 것. 내가 선택하고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을 보면 그냥 뒤돌아보면 아하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을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우리가 다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정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사울입니까? 왜 내가 아니고 아니 사울처럼 나도 그렇게 좀 불러주시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양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의 체질을 아시고 여러분의 기질을 아셔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여러분을 부르실 것입니다. 그때 내가 어떻게 응답하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냐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사울이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물을 때 나는 네가 빗박하는 예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예, 사울의 간증이 두 번 더 나온다고 했죠. 22장하고 26장에 나옵니다. 거기에는 여기는 지금 누가 이것을 사도행전에 기록한 누가가 그것을 하는 거지만 22장, 26장은 바울이 직접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증입니다. 바울의 간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22장, 26장에 보면 하나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물었죠. 나는 네가 빗박하는 예수다. 그 다음에 사울이 묻습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두 번째 사울의 질문입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 것, 그 일, 사역은 사실은 주님이 어떤 분인지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 다음에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신 것,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니 라고 믿었다면, 믿는다면 다음 물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라고 묻고 예수님의 그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사울이 예수님과 만나는 사건은 정말로 기독교 역사상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한 사람이 완전히 회심해서 방향이 바뀌어진 그런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는, 교회 전통에 의하면 종교개혁주일이라고 하는 날입니다. 1517년, 지금부터 497년 전에, 3년만 있으면 500주년이 되는데, 마틴 루터가 자기가 있던 성당에다가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교황의 반박문을 써붙이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종교개혁에 촉발되어진 날입니다. 그야말로 이제까지 내려오던 구교, 캐톨릭의 그 방향을 완전히 바꾼 그런 역사적인 날이 되는 것이죠. 사울이 바울되는 이 사건도 그렇고, 어쩌면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우리 자신을 돌이키고 주님께로 향한 놀라운 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강한 빛이 사울에게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른다는 어두움에 닿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비추시사 날마다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이키고 주님께 돌아온 그런 참된 개혁이 오늘날 여러분들의 또 저의 삶 속에 재현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역사를 이끌어 가시